내가 이겼으니까 약속대로 이제 죽어라. 아니, 여태까지 체면 때문에 그날 일을 기억 못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정말? 당신이 그날 일을 기억 못하는 진짜 이유가 뭔줄 알아? 그건 말이야. 그냥 잊어버린 거야. 왜? 싱거운가요? 하지만 사실이야. 당신은 그냥 잊어버렸어. 왜? 남의 일이니까. 당신의 소문이 점점 불어나서 이수아가 임신했다는 데까지 발전했어. 누나는 그 소문에 점점 빠져들기 시작하더니 결국 그걸 믿어버리더라고. 그러더니 정말 월경이 그치고 배가 불기 시작했어. 신기하죠? 자식인 동시에 조카를 임신한 소녀의 기분을 생각해봤어? 알겠어요? 당신의 혀가 우리 누나를 임신시켰다니까? 이유진의 자지가 아니라 오대수의 혓바닥이. 그래서 누나를 죽였냐? 어? 자식인 동시에 조카를 임신시킨 소년의 기분을 생각해봤어. 겁이 났겠지. 애가 태어나면 모든 게 들통날까봐 두려웠을 거야. 죽이고 나서야 비로소 상상 임신이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내가 얼마나 미웠을지 이해할 만하다. 이수아는 혼자 합천 댐에 가서 죽었다는데 그날 찍힌 이 사진은 뭐야? 이 7월 5일은 뭐냐? 별로 재미없다. 그냥요, 하던 얘기나 마저 하죠. 들어봐요. 내 얘긴 되게 재밌어. 자, 최면호 암시라고 들어봤어요? 최면 상태에서 암시를 걸어놓고 각성 상태에서 그대로 행동하게 하는 거. 아직도 눈치 못 채겠어요? 처음 보는 남자를 집에 끌어들인 너 도대체 누구야? 당신 둘 다한테 암시를 걸었다니까? 여기서 한 가지 다행스러웠던 건 당신 둘 다 보통 사람들보다 최면 감수성이 월등히 높다는 거였죠. 재밌지 않아요? 말 한마디에 임신하고 말 한마디에 사랑에 빠지고. 어쨌든 말이 그렇지 아무리 당신 둘 다 최면 감수성이 높다 그래도 또 아무리 이영자 씨가 뛰어난 체면 술사라도 사랑에 빠지라는 암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아, 그거요? 시청률 별로... 당신이 받은 첫 번째 암시는 물론 감금방에서 나오자마자 지중해부터 한다. 였죠. 그 다음은 걸려오는 전화의 특정한 멜로디에 반응하는 거. 그 소리를 들으면 당신은 어떤 말을 하게 돼 있었어요. 누구냐 너? 옷은 마음에 들어요? 한편 미도는 그 말을 하는 남자를 향해 어떤 행동을 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미도에게 손이 잡힌 당신이 할 행동은 물론 당신의 진짜 실수는 대답을 못 찾은 게 아니야. 자꾸 틀린 질문만 하니까 맞는 대답이 나올 리가 없잖아. 왜 이유진은 오대수를 가뒀을까가 아니라 왜 풀어줬을까란 말이야. 자, 다시. 왜 이유진은 오대수를 딱 15년 만에 풀어줬을까? 요.